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건강하셨죠? 네. 승준이 안녕. 좋은 아침. 오늘 회개하면 다된 걸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참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도 어떤 집은 정리정돈을 참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늘어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네, 저희 집은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정리도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늘어놓는 것 같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17년 동안 집에 쓰레기가 쌓인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빨래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몇 주 후, 몇 달 후 또 이 17년 동안 쌓인 집안의 쓰레기로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결국 이 쓰레기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더러워들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 쌓여가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이 죄악들을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청소할게. 뭐 청소하면 되지. 이렇게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삶의 이 더러운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회개하면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돌아서면 또 악을 행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본문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과 타협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자, 그들과 함께 뒤섞여서 혼합 종교인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남겨서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고 그들을 일을 시키는 게 더 짭짤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여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면은 올무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보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보김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했으면 그곳 지명을 우는 자들, 보김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김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우, 갑자기 밤냄새가 역시 쿠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다 된 걸까요? 그런데 과연 회개하면 다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우는 것이 물론 울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당연히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본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모습은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복임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출애굽한 1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빠르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버렸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합니다. 함께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들은 빠르게 하나님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음란한 모습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우상에게 절하면서 성경은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자신들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면 그 자체가 바로 짭짤한 돈입니다. 종 한 명에 돈입니다.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능력입니다. 이런 한 가지 이유들이 그들의 인생에 쌓이고 쌓여보십시오. 이런 욕심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대고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는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상황과 저의 환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에 가나안 족속들과도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 30대 갖고 있던 그런 욕심들, 그런 고집,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이런 내 삶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쫓아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더 즐거웠고 더 편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내가 호락호락 쉽게 살아가도록 내 주위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제 핑계였습니다. 저의 욕심에 대한 제 자신의 합리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를 그냥 점령해버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하고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삶의 버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저를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모습과 어째 그리 똑같게 제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다시 돌아서 버리면 가난한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16절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정말 철저하게 타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했던 저의 모습이 저의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죄인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드러났던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악의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는지 세상의 모습으로 달려가 버렸던 저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룩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빠르게 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도 하나님한테까지 사기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여준 역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왔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신 때려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케 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냥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회개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것만 해도 정말 귀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회개가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시작이니까 회개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면 그 다음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딸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회개했는데 그때뿐이라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온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이 사사들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사사들이 있으면 평온하였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그럼 사사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서는 나의 몫. 성서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입니다. 자, 저희 집에서 성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담당하지만 청소기 돌리는 것만 담당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자주 돌리지 않습니다. 청소기를 여러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돌리십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제가 돌리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청소 좀 하시지. 제발 청소 좀 하시지. 그럼 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청소인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청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해서 몰아내 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청소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들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조상보다도 더 타락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빠르게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청소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우리 승준이를 저기 혹시 데려다갈 수 있으면 저쪽에 한번 같이 조인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미국 교회 같이 조인 중. 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했죠? 청소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저기 미국 교회 여기 주일학 교회 한번 갈 수 있으면 거기 가서 함께 있으면 어떤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저희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몰아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각자의 삶 주위에 있는 우리 삶 깊은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갑자기 한 두 달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깨끗하게 정리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미리 정리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들어야 되는데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자, 각자의 삶 주위에 있는 우리 삶 깊은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쫓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소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 어느 때는 나의 고집이 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나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돌아서 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서며 빠르게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고집과 아집이 쌓여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이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는 청소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는 청소의 시작입니다. 승준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알았지? 승준이 가만히 앉아 있어. 자, 회개는 청소의 시작입니다.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삶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마음으로 보이고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서는 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쌓여 있고 내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청소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과 주위에 쌓여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이 보이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여러 모든 것들 위에 정리하지 못하고 청소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 어떻게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삶의 가나안 족속들을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적용하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청소하자. 뭘로 청소한다고요? 말씀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길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라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유언해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이게 하고 또 그 족속들을 청소하고 몰아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청소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밝혀낸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을 신명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먹는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더 먹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인컴이 많아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이렇게 편안해 보이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여기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삶, 모든 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 마치 광야와도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광야와도 같은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고달픈 광야와도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숙련된 청소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깊은 곳에 박혀있는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것들, 가난한 족속들을 날마다 청소해 주십니다. 여러분 청소, 제가 하면 힘들죠. 청소 전문가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는 분을 불렀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지 정말 말도 못하게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청소 전문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꼬여 있던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의 삶을 지금도 청소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쌓여있는 세상의 것들을 청소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니 더러운 게 보여야 청소를 하죠.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 보십시오. 청소할 게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광야와도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나는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도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을 경험하도록, 전쟁을 알게 하려고 몰아내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유혹해 올 때 세상의 그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안개가 가린 것처럼 앞이 한치 앞도 메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말씀의 능력이 주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청소는 누구 몫입니까? 청소는 나의 몫입니다. 청소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청소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있을 때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반복되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르침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청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내 삶을 청소하지 못한 것들을 그 말씀 앞에서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돌이켜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청소되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